두 번째 이야기는 최유진 씨입니다. 누가 돌을 던졌나? 예. 네. 제 이야기는 돌석자에 싸울 전자. 그래서 이름하여 명문 석정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과연 돌을 던졌을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명문 석정고등학교의 3학년생인 이 민성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늘 말썽을 종종 이렇게 가지고 문제학생이라고 이렇게 낙인은 찍겠지만 또 나름의 발달된 운동신경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일찌감치에는 대학이 결정된 상태였어요. 체육특기생으로 일찌감치 대학이 결정된 민성. 은근슬쩍 수업을 빼먹고 학교 뒷담에서 깨진 벽돌을 던져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들어갔는데 왜 안 끝났냐? 왜? 끝났네. 에이,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드디어 점심시간. 들고 있던 벽돌을 담 너머로 휙 던지고 일어서는데 마침 공사 중인 건물에서 나오는 재우와 마주치게 된다. 쟤 또 누구한테 삥 뜯겼나 보네. 야, 학생들 들어왔다! 깜짝 놀라 담 너머를 쳐다보는 민성. 그런데 정말 학년 주임 선생님이 벽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뭐야. 내가 그랬나? 어떡하지? 그 자기의 같으면 반장이었던 그 동훈이 학생이라는 애가 그 학교 뒷담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되니까 용감해 학교 뒤를 뛰어 담을 뛰어넘고 내려가서 막 선생님의 상태를 살피는 거야. 막 살피면서 보다가 이렇게 아무 이제 시선을 탁 돌리니까 눈이 마주칠 뻔하잖아. 확 싶어서 탁 숨는 거죠. 숨고는 아이 큰일 났다 이러더니까 옆에 자기를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서 자기를 쳐다보는 재호한테 일단 빨리 가자고 눈치대가지고 막 교실로 일단 연락이 뛰어가요. 교실로 타고 가서 이제 숨을 막 헐떡이는 숨을 참으면서 가만히 생각할까요?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하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 하나 휙 던진 건데 왜 사람이 맞냐고. 그것도 학주가. 교실로 돌아온 민성. 돌 던질 때 마주쳤던 재우 입단속부터 시작했다. 말하지마. 내가 돌 던졌다는 거 비밀이야. 알았어? 와 미쳤어. 어쩌자고 돌을 던져갖고 씨. 학생 주민들 나 이제 죽었다. 너는 마. 선생님 평소에도 민성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학년 주임. 만일 민성이 이번 사건의 범인인 게 밝혀지면 정학은 따놓은 당상. 그럼 그날로 대학 진학이 취소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재우 입만 막으면 영영 미제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을 텐데 민성은 좀 더 확실히 단속하기 위해 재우를 불러냈다. 야, 너희 뻥끗했다가 학교가 아니라 지옥이 될 줄 알아. 알았어? 어? 비밀 지켜주면 이 형이 너 괴롭히는 애들 다 손봐줄게. 자, 채찍은 들었으니 이제 당근을 줄 차례. 입도 채웠겠다. 민성은 이제야 조금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3일 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여의봉이라 불리는 전용 몽둥이를 들고 학년 주임이 돌아온 것이다. 민성을 더욱 당황하게 한 것은 학년 주임을 따라 들어오는 반장 동훈. 아니, 저놈이 왜? 감히 선생님한테 살인 흉기를 던져? 어? 이건 명백한 테러며 교권 침해야. 어떤 녀석인지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담을 뛰어넘는 유형을 사건 당일 다친 학년 주임 옆에서 민성과 눈이 마주쳤던 동훈. 혹시 동훈이 뭔가를 눈치챈 걸까? 너희들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민성. 그런데 정규 앞으로 나온다. 실시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교탁 앞으로 나간 재우. 남의 속도 모르고 계속 민석이를 힐끔거리는 게 아닌가. 내가 돌에 맞던 순간에 동훈이가 담벼락에 머리를 내밀고 있던 사람을 봤다는데 그게 재우 너냐? 입 열지 마라. 입 열면 죽는다. 야, 너하고 민성이와 같이 있었잖아. 선생님 제가 다 봤어요. 같이 있는 거.
소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이 이런 걸까? 이제 죽었다는 심정으로 교탁 앞에 선 민성. 거기 있긴 했지만 돌은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거야 지금? 뭐야 인마? 그때였다. 근데 반장 왜 거기 있었어? 맞다, 너네 거기 있었냐? 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돌던도 놓고 네가 설치는 거 아니야? 뭐야? 안 그럼 네가 맨날 욕해 대던 학주를 왜 감싸고 도는 건데? 내가 뭘? 실력도 없이 돼지같이 돈만 밝힌다고 네가 말했잖아. 학년 주임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분을 사귀지 못하는 학년 주임. 넌 순진해서 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건 내 다 안다. 어? 너 저 녀석이 돌 던지는 거 봤냐 못 봤냐? 어? 민성이는 민성이는 돌 안 던졌습니다. 그 말 거짓말 아니지? 예. 재우의 증언으로 졸지에 유력한 용의자가 돼버린 동훈. 동훈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선생님 저 정말 아니에요. 교무실로 따라와. 선생님 제가 던진 거 아니에요. 분명하지 마. 선생님 진짜 제가 던진 게 아닙니다. 자식 보기보다 배짱 좋은데? 앞으로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알았지? 그런데 재우에게도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었다. 사건 당일 오전 재우는 아이들 앞에서 학년 주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만다. 돈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되레 자신을 망신 준 선생님이 너무나 미웠던 재우. 수업도 빼먹은 채 뒷담 건물에서 울분을 삭이는데 그때 누군가가 재우의 눈에 들어왔다. 어, 죽을 때까지 비밀, 비밀. 이야, 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돌 던져 보셨어요? 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실감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담이네, 이거 경험담. 아니, 저는 그렇진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체육 시간이었어요. 이제 매점 이제 먼저 간다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 툭툭 차고 가다가 돌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저도 이렇게 뒤로 한번 휙 던졌거든요. 돌 던지면 뭐 이렇게 툭 떨어지는 소리 하는데 툭이 아니고 뭐 퍽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5교시 지나고 학교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학교 수학 선생님 차 유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폈더라고. 아, 어디서 많이 본 돈이 거기 꼽혀 있더라고.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 그 제가 고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차마 고백을 못했는데 정말 마음에 평생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점은. 그 재우라는 학생이 내가 자기 그 과거 얘기를 회상하기 전까지는 그 민성이라는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게 밝혀질 것이냐 안 밝혀질 것이냐 이런 걸 궁금해하고 뭐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엉뚱한 데서 재우라는 학생이 범인이었구나 하는 그런 기발한 반전이 좋았거든요. 앞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복선들이 좀 깔려 있다가 그게 지금은 사실은 싹 땡뚱맞게 그냥 툭 던진 거잖아요. 재우가 자기 과거 회상을 그런 게 딱 나왔을 때 그 앞에 아무 의미도 없던 그런 무슨 사건이나 행동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아 그랬구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좀 더 고급스럽고 기술적인